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지난 30여 년간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민간인 통제선 지역의 장단면 거공리 1원을 농지로 매입해 소득작물 개발과 약초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시험 연구 포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와 걸맞은 무궁화 유전자원 전시로를 조성하고 파주 지역에서 수집돼 명명된 임진홍 품종을 특산화할 예정이며 천년초를 비롯한 약초 단지화를 통해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 허준의 본고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윤승근 파주시 스마트 농업과장은 파주시의 새로운 농업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지속적인 농업연구를 통해 소득에 기여하는 농업 추진과 함께 남북 농업협력과 북방 농업의 전초기지로서 첨단 농업기술과 생산성 증대기술을 연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이규석입니다.